네, 경기도 안양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청년 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안양시 인구는 2008년 62만 명에서 지난달 5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9년 연속 감소하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7.5%에서 지난해 13.7%로 높아졌습니다. 14%가 기준인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중장기 인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를 58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비율은 30%를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인구 유입과 유지, 생애 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6대 전략이 뼈대가 됩니다. 46개 세부 사업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는 임신부, 치매 환자 지원 등 단기 인구 유입 정책이 시행됩니다. 2030년까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공급, 일자리 창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년 창업펀드 조성 지원, 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이나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 등 2040년까지 장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